하나 둘 마이 테스트. 자, 그래서 중3 동아윤 선주 중 3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제목은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Stories of English Words and Expressions. 그래서 뭐 영어 단어와 그리고 표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English words와 and expressions, 표현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대화 파트에서 What does that mean? 그게 뭔 뜻이야? 라는 표현 중요하게 다룬다는 얘기네요.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이니? 무엇을 의미하니? 이러고 나오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It means it's raining a lot. 그것이 뭐 여기 앞에 뭐 비가 뭐라 그랬냐면요, 비가 막 이런 얘기겠죠. 뭐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게겠죠. It's raining cats and dogs 했더니 What does that mean? 그래서 That means 뭐 이거는 is나 that이 가능하죠. 상대방이 한말 전체를 잡아왔으니까 That means it's raining a lot. 예, 그래서 뭐 반복 설명 요청하기도 여기서 다룬답니다. 반복 설명. Can you say that again? 뭐 다시 한번더뭐 말해줄 수 있겠니? 뭐 that은 또 상대방이 한말 전체를 잡아오는 거죠. Can you say that again? 다시 한번더 말해줄 수 있겠니? 예, 그래서 계속 뭐 설명을 해달라는 것들이 3과에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설명해달라. 뭐 설명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explain 같은 거를 사용해서 비슷한 표현도 가능한데 뭐 can you 뭐 could you would you 부탁하는 거니까 뭐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i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 문법 파트에서는 계속적 영법에 관계되며 삽니다. 뭐 그래서 뭐 he has a 뭐랄까 he has a house 하고 이제 which 뭐랄까 he has a house which has 뭐 many rooms 할까요? many rooms.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방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한정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죠. 요해를 먼저 해석한다 했어요. 지금은 여기 쉼표가 없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고 and it으로 바꿔 쓸수 있고 대수로 바꿔 쓸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the word shampoo comes from the Hindi word champo, which means to press. 그래서 샴푸라는 그 단어가 인도 말, 인도의 단어, 힌두어에서 왔는데 champo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and it이죠. and it means to press, 누르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얘는 that 못 바꾸고요. and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 뭐 and it일 때 경우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 and it일 수도 있고 but it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because 대신에 for 쓴다 했죠. for it 이런 거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뭐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주어가 겉 만드는 대수로 사용돼 갖고 쭉 길죠.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요. 여기 엄청 기네.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didn't come from Carl Kapchak himself. 그래서 뭐그 로봇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 안만 길어봤자 오 이것도 긴데 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시네요. 하지만 얘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은 아니고요. 그 생각, 얘가 주인공이죠. 얘가를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그 생각이 didn't come. 여기 이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으니까 비로소 절이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다 들어 있고 다자 들어갈 걸겉 만든 다음에 그게 주어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 는 것이 어떤 사실이다?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겉 만드는 대신 목적으로 사용되면 생략 가능하지만 지금은 주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죠. 여기서 생략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에 it 대신에 뭐 that이라든지 this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가주어의 덕목은 짧고 뜻이 없어야 되죠. 짧아야죠, 일단. that이나 this는 길어서 탈락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단어 파트입니다. 단어 다 외웠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카드에 단어 시험 있죠. 단어 시험 찾는 거. 점수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이 정도 단어 100점 못 받았으면 100점 받을 때까지 다시 학습해서 100점 된 결과 제가 뭐 불시에 점검했을 때 단어 3종 세트 있죠. 단어 3종 세트. 3과 단어, 그냥 단어, 단어 00, 00 프리속 단어 3가지 모두 다 100점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advanced. 발달된, 진보된 이런 뜻이죠. 발달되어 있는 advanced. 오케이, 뭐 advanced technology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익히면 되겠죠. advanced technology, TACHNOLOGY. 발달된 기술 이런 뜻이죠. advanced.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ing형 쓰지 않는다는 거, advancing이 아니고. 왜냐하면 advanced의 뜻이 발달시키답니다. advanced의 뜻이 어드밴스의 뜻이 발달시키다니까. 그러면 기술이 발달시킨 겁니까? 발달되어진 겁니까? 발달된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태인 ED형이 와야 되겠죠. Advanced Technology. 그 다음에 Anger. 화나게 하다. 라는 뜻이죠. 화나게 하다. 동사로 써 있고요. 뭐 형용사형은 뭐잘 알고 있는 Angry라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화난 Angry, 화나게 하다. Anger. 그래서 뭐나 화나게 만들지 마 하면 Don't anger me 하면 되겠죠. Don't anger me. 뭐 angering, ing 붙이면 화나게 만드는 얘기였고요. angered, angry하고 같은 말이 뭐 angered 겠죠. angered, 화나게 된. 입장 밖에 없던 시니까 화난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angered, angry. 오케이, borrow, 빌리다고요. 뭐 A를 B로부터 빌린다 할때 borrow A from B를 쓰겠죠. borrow A from B. 얘는 이제 사형식이 안 됩니다. 얘는 삼형식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borrow A from B 이렇게 쓰이고요. 뭐 반대되는 뜻인 lend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식이 가능하니까 lend AB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give의 뜻을 갖고 있죠. 빌려주는 거죠. 뭐 borrow는 take의 뜻을 갖고 있고요. 받는 거죠. British, 영국인의, 뭐 이게 국가 형용사형이죠. Korean에 해당되는 거고요.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브리튼이죠. 브리튼. 얘는 명사. 국가 명사, 브리튼. 네. 뭐 영국 하면 잉글랜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이 이제 제국주의를 하면서 식민지 어느 나라를 어느 식민지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뭐 UK가 되기도 하고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기도 하고 뭐 잉글랜드가 되기도 하고 브리튼이 되기도 하고 좀그 제국주의 시대 때뭐 이름을 뭐 조금 몇번 바꿨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use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일으키다 동사로서 일으키다. 그다음 명사로서 원인. 그래서 뭐 cause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뭐가 가능하냐면 cause A to do가 가능합니다. caus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죠.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같은 의미로서 사역 동사 make를 써서 make A 동사 원형 이렇게 같은 의미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뭐 have도 되죠. have A do. make a do, cause는 cause를 썼을 때는 cause a to do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설명할 거는 얘하고 happen하고 차이점입니다. happen은 발생하다란 뜻이죠. 발생하다. cause는 발생시키다고요. happen은 자동사고
다음에 cause는 타동사겠죠. 일으키다. 무슨 일이, 무슨,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잖아요. 무엇, 무엇을 일으키다가 되고요. 얘는 자동사죠. 뒤에 무엇, 무엇을 목적어를 넣을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cause하고 happen의 관계, cause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century. century는 뭐, 100 years를 century라고 하죠. 오케이. 뭐, 이외에도 뭐, 1000년은 밀레니엄 이러기도 하죠. 1000년은 밀레니엄, 100년은 센츄리.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ivilization, 문명이죠, 문명. civilization. civiliz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civilize. civilize 하면 문명화하다. 뭔가 좀 이제 원시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좀 근대 국가로 만드는 걸 civilize라고 하죠. civilize, civilization. 문명화하다, 문명. 오케이. 그 다음에 contact. 접촉이죠, 접촉. contact. 뭐, 접촉도 되고요. 접촉하다도 됩니다. contact. 그 다음에 뭐, touch하고 뭐 같은 동의어로 쓰일 수도 있겠죠. touch, contact. 오케이. 뭐, contact lens. 눈에 직접 접촉하는 렌즈죠. contact. 오케이, 그 다음에 create. 뭐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뭐 make의 뜻이죠. make some. 뭐 invent의 뜻이 될 수도 있고. make, invent, create. 뭐 형용사형 하면 창의적인 이란 뜻의 creative가 생각나셔야 되겠고요. creative.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는 뭐 창조행위는 creation이죠. creation. 그 외에도 다른 명사령은 creature 같은 것도 있습니다. creature 하면은 뭐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신의 creature, 피조물이라 합니다. 피조물. 창조자는 creator라 그러죠. creator. 이렇게 붙여서 R 붙여서 creator, 창조자. creator가 create한 대상물은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것들은 creature라고요. 생명체 피조물. 그 다음에 생산, 그러니까 창조 행위는 creation, 창의적인 creative. 그 다음에 문화, culture죠. 문화, culture. culture. 얘 형용사형은 cultural이죠. cultural. cultural. 문화적인 cultural. 뭐 cultural difference. 뭐예요?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 차이점을 cultural difference라 하죠. culture, cultural.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다. decide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을 decide to do 형태로 뭐뭐 하는 하기로 결심하다. decide to do. 오케이, 같은 말은 일단 determine이 있습니다. determine. 결정하다. determine, decide. 결정하다고. to do만 주고 둘다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사형, 뭐 결심, decision이죠. 디시전 꼭 알아두시고요. 디자인 설계하는 거죠. 디자인 뭐 크리에이트, 디자인 전부 비슷비슷한 행위들입니다. 뭐 디자인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겠죠. 설계하고 창조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example 사례고요. 오케이. 뭐 for example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접속 부사 뭐 however 같은 경우에 역접, 역적이 아니고 however 역접이죠. however 같은 애들은 역접이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은 상세 설명이죠. 예를 들어서 좀더 설명하고 싶을 때 for example. 그다음에 experience 동사로서 경험하다도 되고요, 명사로서 경험도 됩니다. experience 경험, 경험하다. 그다음에 explorer 탐험가죠, 탐험가. 여기에 보면 뭐 er 될 때도 있고 사람 만들 때 er이나 or 될 때가 있는데 얘는 er이라는 거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뭐 동사형 탐험하다라는 explore. 이렇게 하면 탐험하다 explore. explorer 하면 탐험가고요. 얘는 동사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expression. 제목에도 나오죠. 그렇죠? 제목에도 뭐 stories of 뭐였습니까?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 Stories of English Words and Expressions네요. 됐습니까? 영어의 단어와 그리고 표현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expression. 뭐 동사형 잘알 거고요. 표현하다, express죠. express, 표현하다. express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하다라는 동사의 뜻 이외에 또 무슨 뜻도 있냐면은 뭐 급행 이런 뜻도 있죠. express 버스 하면 급행 버스 이런 거 빠르게 뭔가 이동하는 걸 express라고도 합니다. 다음 factory 공장이죠. factory 뭐 같은 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로는 plant가 있습니다. plant 식물이라는 뜻 이외에 공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plant factory. 그 다음에 flood 홍수죠. 홍수. 뭐 아까 나왔던 단어랑 연결시키면 heavy rain caused the flood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avy rain이 caused 일으켰다 무엇을 the flood 그 홍수를. 뭐그 다음에 모든 문명마다 뭐 great flood에 대한 저 미스 전설은 다 있죠. 뭐 대홍수에 대한 그리고 great flood 하면 대홍수죠. 뭐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 great flood 대홍수에 대한 얘기. 모든 문명이 다 대홍수에 대한 그런 미스 전설이 있는 걸 보면 실제로 고대 아주 옛날에 한번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flood 홍수고요. flood. 그다음에 German 뭐 독일어란 뜻도 있지만 독일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국가 형용사형이죠. German. 그다음에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Germany죠. Germany. Many. Germany. Korean. Korea. 그다음에 Hurricane 뭐 스펠링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뭐 스트롱 스톰이죠. 강력한 폭풍. 뭐 어떤 그뭐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 쪽에 발생하는 스톰을 보고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인도 쪽에는 뭐 몬순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쪽에 발생하는 스트롱 스톰, 강력한 폭풍은 뭐라 그럽니까? 타이푼이라고 그러죠. 타이푼. 타이푼이 뭐 우리말로 하면 태풍. 뭐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태풍을 부르는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타이푼, 허리케인, 몬순 뭐 이런 것들. 다음 include 포함하다고요? 반대말은 제외시키다라는 뜻이니까 exclude겠죠. include, exclude 서로 반대말 관계니까 알아두시고요. 제외하다겠죠. 그다음에 include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다니까 같은 말은 contain 있겠죠. contain 포함하다, contain.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들은 꼭 같이 필기하시고요. 다음 introduce 소개하다죠. 소개하다 introduce. 자, introduce 같은 경우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얘가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뭔가 최초로 법이나 어떤 첨단 뭐 advanced technology를 introduce 한다 그러면 도입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뭐 명사형은 introduction 소개. 뭐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런 거할때 이미 중1 때 만나본 단어고요. 그다음에 invent 뭐 발명하다 create 하고 통하죠. make 하고도 통하고요. invent 뭐 이전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행위를 invent라고 그러고요. 뭐 관련 단어는 or 붙인 inventor 발명가 그다음에 invention 그다음에 뭐 inventive도 있겠죠. inventive 발명의 뭐 발명적인 이런 형용사형은 inventive. 그다음에 judge는 동사로서 재판하다 또는 뭐 판단하다라는 뜻도 되겠죠. 판단을 내리다, 판단하다. 외에도 명사로서는 재판관, 판사를 judge라고 합니다. 뭐 judge가 들어가 있는 표현 중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표현이 있죠. Don't judge a book. 그리고 by its 그래서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 내리지 마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라는 그런 saying, 속담이죠. 이런 걸 보고 속담 saying이라죠.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그게 그러면 justice, 정의네요. 뭔가 법과 관련된 단어, 어떤 표현도 나오나 봐요. Judge, justice 이런 거 나오니까. 뭐 Justice League, 뭐 DC 코믹스, 마블이랑 쌍벽을 이루고 있는 뭐 배트맨. 뭐 슈퍼맨 이런 애들 나오는 거 DC 코믹스에서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거죠. 뭐 마블에 어벤져스가 있다면 뭐
뭐 DC에는 Justice League가 있죠. 그 다음에 Law 하면 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Lawyer 하면 또 변호사가 되겠죠. 변호사, Lawyer, Law, Lawyer. 그 다음에 Language, 언어. 알고 있는 단어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사지가 나오죠. 마사지. 마사지. 안마고요. 이거 스펠링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메시지. 이건 메시지죠. 메시지. 메시지, 마사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얀. 이게 코리언에 해당되는 거죠. 코리언. 마야의, 마야 사람의. 마야어는 없으니까 뭐두 가지 뜻이고요. 뭐 국가형, 국가 명사형은 마야겠죠. 마야, 코리아, 코리안, 마야, 마얀. 오케이. 그다음에 mean, 의미하다. 뭐 예를 이제 의미하다라는 뜻에서 슬슬 벗어날 때도 했어요. 의미하다 또는 의도하다. 그다음에 이제 생뚱맞게 형용사로서는 어떤 짓궂은이라는 뜻도 있죠. 버릇없는, 무례한. 그다음에 뭐 평균이라는 뜻도 있고요. 미는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짧고 뭐 많이 받는 단어지만 이게 뭐 서로 상관없는 뜻을 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또뭐 means 하면 뭐 수단 방법이라는 뜻도 돼요. mean 수단 방법, 의미하다, 의도하다, 짓궂은. meaning 뭐 mean에다가 ing부터 동명사로 쓰이면 의미하는 것, 의미 이런 뜻이겠죠. meaning. What is the meaning? 뭐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여기서 설명 요청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myth, 신화고요. myth. 그 다음에 nervous, 뭐 불안한 이란 뜻이죠. 뭐 같은 말은 일단 이미 알고 있는 같은 말로는 worried가 있을 거고요. worried.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같은 말은 anxious가 있죠. anxious. 불안한, anxious, nervous, worried. 우리 동의어 이제 슬슬 많이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종 세트네요. origin, 명사고요. 기원, 유래란 뜻입니다. 기원, 유래, origin. 뭐 이게 source하고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source, 근원, 원천, origin, 기원, 유래. 완전 똑같진 않고 좀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originally. 자, 여기 originally가 지금 부사죠. 그럼 original 하면 형용사겠죠. 뭐 original copy, 원래 처음 초판본 이런 걸 original copy라고 그래. 초판본. originally 원래는 어찌시 형태고요. 그다음에 동사 originate죠. originate. 오케이, originate. 그래서 유래하다. 뭐 같은 말은 좀 쉬운 표현으로 come from이겠죠. come from. 뭐뭐로부터 왔다. originate, come from. 그다음에 이제 present, 이제 선물이라는 뜻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고요. 그다음에 뭐 present time 하면 현재 시간일 거고요. 또 형용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죠. 출석한 이런 뜻도 있죠. 출석한, 참석한. present. 그 다음에 press, 누르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샴푸의 champo로부터 왔고, 힌디 월드 champo로부터 왔고, 그게 샴푸가 됐고, 원래 뜻은 press, 누르다 라는 뜻이다. 아, press 관련어로는 pressure가 있고요. pressure, s-s-u-r-e, 얘는 압력이란 뜻이죠. pressure. 뭐 pressure sensor 하면 압력 센서를 pressure sensor, pressure gauge 하면 압력계,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를 pressure gauge라고 하겠죠. press. 그다음에 produce, 생산하다. 자, produce 같은 단어는 파생어 많이 알아둬야 돼요. 일단 생산 결과물, 생산품이란 뜻으로, 상품이란 뜻으로 produ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행위, 생산이라는 명사형, 생산 행위 또는 생산이라는 뜻으로 production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productive도 있겠죠. productive. 생산적인이라는 형용사겠죠. D-I-V-E, productive. produce, product, production, productive. 파생어들 많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또 make의 뜻을 담고 있죠. make의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픽션 줄여서 사이 대시 파이라죠. 사이파이라고 그러죠. 사이파이. 사이언스 픽션. 그래서 픽션 하면 꾸며낸 이야기를 not real인 것도 not real, unreal 한 것을 not real한 것을 꾸며낸 이야기. 반대말 실화는 뭐라 그럴까? 실화는 non-fiction이라고 하죠. 실화는 non-fiction. non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 좀 있죠. non-fiction 하면 실화, fiction 하면 꾸며낸 이야기. non이 붙었다고 해서 이게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non-fiction이 실화고요. fiction이 지어낸 이야기. 그다음에 샴푸 나올 거고요. 샴푸 거고요. 샴푸로 묻어왔고 press란 뜻인데 나중에는 뭐 세제란 뜻이나 또는 뭐 씻다, 머리를 씻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말이죠. 머리 이렇게 누르면서 press하면서 마사지 하는 것을 인도에서 받고 영국 사람들, 영국의 트레이더들이 그걸 받고는 이제 이거 샴푸 좋네 이러면서 가져가서 원래는 머리 이렇게 누르면서 마사지 하는 거였는데 이제 뜻이 서서히 바뀌어서 지금의 뜻을 갖게 됐다 이런 게 본문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shortly, shortly, 곧 즉시, short라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when에 대한 대답, 부사를 만들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디시고요? 부사고요. 같은 말은 soon이 있죠. soon, shortly, soon. 뭐그 외에도 in no time 같은 표현도 같은 말입니다. in no time, 즉시. 그 다음에 또 immediately도 알아두셔야죠.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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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no time, soon, shortly, 뭐 at once도 있죠. at once, 뭐 같은 말 많네요. 그다음에 right away 이런 것들, right away. 뭐 right now는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고 현재 시제일 때는 right now도 되겠죠. 현재 시제가 아닐 때는 right away, at once, immediately, in no time, soon, shortly, 뭐 without hesitation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slave, slave의 반대말은 master겠죠. 주인은 master고 그다음에 노예는 slave. 그다음에 slice, 한번 번져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 정도 스펠링은 아실 거고요. slice. slave. 오케이. 그다음에 soap, 비누죠, 비누. 그러니까 헤어 전용 소프가 샴푸가 됐다. 왜 샴푸는 뭐또 동사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special, 특별한 이란 뜻이고 뭐 반대말은 평범한이니까 normal이라든지 general 같은 게 있죠. general. general, 일반적인, 뭐 usual, general, normal 비슷한 뜻이고 special은 반대말, 특별한. Spanish, 뭐, Korean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은 알 거고 스페인, Spanish. 그 다음에 storm, 폭풍인데 이쪽. strong wind와 heavy rain을 동반하는 어떤 key weather 상태를 보고 스톰이라 그러고 그게 뭐 북미 쪽에 아메리카 대륙 쪽에 발생하면 허리케인, 동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근처에 생각하면 타이푼, 인도양 근처면 몬순이라고 한다 했죠. suggest 제안하다. 자, suggest 조심해야 될게 일단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암시하다. 쇼의 의미. 쇼, 쇼나 프리젠트. 아, 참, 프레젠트 아까 얘기했는데, 프레젠트가 선물, 뭐, 현재의란 뜻도 있지만, 보여준다, 제시한다 뜻도 있죠. 근데 suggest가 제안하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암시한다란 뜻도 쓰이니까, 두 가지, 서로 관계없는 뜻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제안한다는 뜻인지, 암시한다는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 명사형은 suggestion, D-I-O-N, I-O-N 붙이면 되겠고요. to, 도구죠. 도구, 투. 뭐 디바이스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툴은 좀 단순한 느낌이고 디바이스는 뭐 디바이스나 이퀴먼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뜻이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더. 트레이드로부터 왔죠. 트레이드. 뭔가 무역을 하다, 교환하다 뭐 이런 뜻이고 트레이드, 트레이더. 뭐 ER이냐, OR이냐 이런 것들 주의하라 했고요. ER이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스. 우주. 뭐 은하계 또는 뭐
스페이스하고 좀 다른 점은 스페이스는 약간 공간적인 느낌이라면 스페이스는 좀 비어있는 어떤 그런 우주 공간을 의미한다면 유니버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별과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약간 범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범용적인 유니버스. 보통 이제 단어에 유니가 들어가면 뭔가 통합한 이런 것들의 의미입니다. 유니버시티 하면 뭐 종합대학교를 유니버시티라고 하죠. 그다음에 웨더 날씨고요. 요가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수거들 쭉 나오고요. 오케이. 자, being hot water 뜻 그대로 하면 뜨거운 물 속에 있던데 이게 같은 말이 be in trouble이죠. be in trouble. I'm in trouble. I'm in hot water. 그래서 공경에 처하다. Be late for 뭐 중1 때부터 했던 수거니까 아직도 모를 리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나오네요. Be made into 뒤에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재료가 되겠죠. Be made into는 어떤 재료가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진다. 뭐 물론 이 재료가 만드는 건 아니고 입장밖에 넣듯이 수동태인 거죠. Be made into는 뭐뭐로 만들어지던데. 근데 be made of나 be made from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be made of나 be made from 뒤에 거꾸로 이 뒤에 재료가 오죠. 재료. 여기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할 때는 be made of나 be made from인데 be made of는 물리적 변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라는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서로 거꾸로 주어가 달라진다는 거. be made into 하면 뒤에 결과물이 나오고요. be made of 하면 앞에 결과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치사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툰지 오브 또는 프롬인지 따라서 주어가 완전 달라지니까 재료가 주어가 되기도 하고 결과물이 주어가 되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break a leg 원래 뜻은 뭐 다리를 부러뜨린다 이런 뜻인데 뭐 이게 뭐 같은 말은 cross one's fingers 뭐 또는 keep one's fingers crossed 뭐 이런 거죠. Break a leg. 다리 부러지면 행운인가? 다리가 부러져서 뭐 전쟁이 났는데 군대 안 갔나? 그래서 살아남았나?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Break a leg. 그다음에 요거는 뭐 call A after B 하면 되겠죠. A를 부르는데 B를 본떠서 call A after B. Come from 이거 아까 전에 뭐하고 같았습니까? Origi Nate하고 같았죠. Originate, come from. 유래하다. 자, come from 이런 표현들이나 originate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어떤 단어에서부터 왔다 이런 것들은 fact입니다. fact.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유래가 뭐다, 출처가 어디다라는 표현할 때는 그게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fact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cup of tea. 자, not my cup of tea. 이걸 외우란 말입니다, 지금. not my cup of tea. 내차한 잔이 아니야, 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that's not my favorite. 이 말입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야. 나안 좋아해. that's not my cup of tea.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디엄이라 합니다. 이디엄 표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 컵 오브 티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차한 잔인데요. That's not my cup of tea 하면 그건 내차한 잔이 아니야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t's a piece of cake 또는 그냥 a piece of cake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it's easy의 뜻이죠. it's very easy 쉽다란 뜻. 그 다음에 keep in touch 그래서 keep in contact 계속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keep 유지시킨다, 뭐 접촉을 유지시킨다, 계속 연락하는 걸 keep in touch. 뭐 친구랑 뭐 잠깐 작별할 때 let's keep in touch 이러죠. let's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하자. 그 다음에 break a leg 하고 같은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keep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도 어떤 문법적인 게좀 보이는데요. 구조가 뭐냐면 keep a 어떤인데요. finger가 cross를 합니까? cross를 당합니까라고 묻는다면 cross의 뜻이 교차하답니까? 교차시키답니까? 교차시키다죠. 그러면 finger가 나에 의해서 교차당하는 거니까 ing형이 아니고 ed형이 와야 된다는 거.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I wish you a good luck. 뭐 break a leg 이런 뜻이고요. look like에 얘가 어떤 것처럼이니까 전치사고요. 좋아하다가 아니고 뒤에 어떤 것이 오겠죠. 전치사 뒤에 명사. 멋 같이 보인다. 그다음에 lunch is on me. 점심 식사가 내 위에 있다란 말은 I will pay for lunch 말이죠. I'll pay for the lunch. 내가 점심 쏠게. lunch is on me. 그다음에 make a long face 하면 이게 long이 우울한 됐습니까? make a long face 길쭉한 얼굴을 하다가 아니고요. 우울한 뭐 이런 뜻이죠. Why are you making a long face? 왜 우울한 얼굴이니?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not at all 얘기한 적 있죠.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 not at all 전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originate from come from이죠. come from originate from originate도 전치사 from을 come하고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come from originate from 마찬가지 어떤 출처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 팩트 얘기하는 팩트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현재 시제. 그다음에 pass through죠. pass through 거쳐서 지나가는 거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 pass through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through 스펠링 뭐 do라든지 그다음에 thought라든지 이런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pick up의 원래 뜻은 집어드는 거죠. 집어든다라는 뜻인데 이걸 뭐 이제 익숙하게 만들다 learn의 뜻입니다. learn pick up이 learn의 뜻이라는 거. practice and learn 연습하고 익힌다. pick up, practice and learn. 그다음 pig out. pig를 이제 it의 의미로 쓴 거죠. 돼지하면 먹는 게 떠오르니까. 오케이. pig out. 뭐 eat out 하면은 외식하는 거지만 pig out 하면 돼지처럼 아웃이 이제 완전하게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완전히 돼지처럼 먹는다. 이 completely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completely, completely. 완전히 먹어치우다. 그다음에 pull one's leg. 그러니까 이제 뭐그뭐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치잖아 이제. 뭐 친구 건너 건너편에 있는 친구의 뭐 내가 왼쪽에 있으면 건너 건너편에 있는 친구 오른쪽을 툭 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안 그런 척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다리를 이렇게 쓱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 쓱 당기는 모양이죠. Pull one's leg. 뭐나 놀리지 마 이런 표현. Don't pull my leg 하면 되겠죠. Don't pull my leg. 나 놀리지 마. Don't pull my leg. 내 다리 당기지 마. 그다음에 rain catch and dogs고요. 뭐 rain catch and dogs가 이게 a lot이라든지 hard라든지 심하게란 뜻들이죠. heavily. rain heavily, rain hard, rain a lot. 그다음에 see eye to eye. 서로 눈을 마주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서 가면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는 그러면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은 agree겠죠. agree. agree. 뭐 have the same opinion. 그러니까 see eye to eye. 그다음에 under the weather. 날씨 밑에 있는이 아니고 몸이 좋지 않은 뭐 unhealthy, not well 이런 뜻입니다. not well. not well. 좋지 않아. I'm not well. I'm under the weather. watch out. 조심하다고 같은 말은 be care 겠죠. Be careful, watch out. 조심해, 조심하다. 이런 것들 나오고요.
단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 borrow, rent죠. 둘다 빌린다는 뜻입니다. 뭐 lend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거고요. rent, rent카 할때 일단 lend의 3단 변신이 lend, rent라서 그래서 rent하고 rent하고 헷갈리는데 이거는 lend의 3단 변신이고 rent는 또 바로의 뜻입니다.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빌린다. 바로 rent. rent car. 임대 자동차죠. 그다음에 trade, trader 나왔고요. merchant.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기 전에 merchant 같은 단어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merchant. 상인. merchant. tool, device. 뭐 똑같진 않지만 느낌은 좀 다릅니다만 뭐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도구, 디바이스, 장비, 장치. 뭐그 외에도 뭐 equipment 이런 단어도 영영풀이에 나와요. 디자인, 설계하다. 디바이스, 고안하다. 디자인 디바이스. 뭐 디바이스 같은 단어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슬슬 알아둬야 될 단어죠. 디바이스. 여기 보니까 device하고 device네요. 마치 누구의 관계 같냐면, advise가 동사고, advice가 명사듯이, device, device의 관계. device.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고안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device는 동사, device는 명사. advise 충고하다, advise 충고처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ample, instance 둘다 예란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할때 for example도 되지만 for instance도 됩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그 다음에 origin source 뭐 아까 얘기했네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다. 근원, source. 뭐 what is the origin of the information? 뭐 what is the origin of the news? 뭐 뉴스의 기원이 어디야? 출처가 어디야? 소스가 어디야? 어리진이 어디야? 이런 거. 네, present하고 current가 나오네. current는 현재의란 뜻도 있는데 생뚱맞게 해류란 뜻도 있습니다. 해류. 바다에 뭐 크루시오 해류 이런 거할때 current. 그래서 이제 흐름 원래는 current의 원래 뜻은 뭔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시간의 지금 이 순간은 현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뭐 currency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currency 하면 이게 이건 또그좀 어려운 말을 내나? 통화, 전화 통화 말고요. 우리 돈이 돌고 도는 걸 통화라 그러죠. 통화. 뭐 통화 뭐 규제 뭐 돈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통화 규제할 때 그래서 currency 하면 통화란 뜻입니다. current time, present time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decide 아까 얘기했네요. determine 둘다 to도 좋아하는 결정하다라는 뜻으로서 같은 뜻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반대말 바로 land, produce, destroy produce 만들고 destroy 파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nclude, exclude 아까 얘기했네요. include, exclude 포함하고 제외하고 얘가 같은 말이 C로 시작하는 뭐였습니까? contain이었죠. 기억나셔야죠 이런 건 contain. 그다음에 special general도 아까 얘기했네요. special general 같은 말은 뭐 usual이라든지 그다음에 normal 이런 것도 있다 했어요. normal. 그래서 usually, normally, generally 전부 다 빈도부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generally, usually, normally. 그 다음에 동사 명사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맞네요. decide, decision, introduce, introduction 얘기했고 originate, origin, suggest, suggestion 다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express, expression, produce, production, create, creation, invent, invention. 뭐 얘는 얘기하는데 앞에 많이 나왔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 계시고요. 스페인, 스페니쉬, 저머니, 저먼, 이탈리, 이탈리안, 코리아, 코리안. 자, 다른 건 별로 안 헷갈려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거꾸로 어느 게 국가인지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뭐안 헷갈리는 방법은 made in Germany죠. made in Germany. made in Korea 하듯이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y 아니고요. Made in Germany 아니고 Made in Germany. 이렇게 익히면 덜 헷갈리겠죠. Made in Germany. 그다음에 영영풀이입니다. Anger, to make someone angry, make a 어떤 상태. Borrow, use something, 뭔가 사용하는 거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that belongs to, 속해 있는. 요거는 belong to도 나옵니다. 속하다라 뜻이죠. 속하다. Someone else, 타인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오케이, and that you must give back, return이죠, return to them later, 나중에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 Borrow 같은 말 뭐였습니까? 같은 말이 R로 시작하나요? L로 시작하나요? Rent였죠, rent. 그 다음에 century, a period of 100 years. period 하면 기간이란 뜻이죠, 기간. 그래서 100년의 기간, a period of 100 years, century. contact, 접촉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 간의 접촉을 영영풀이 해놨어.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countries, either by talking or writing. either A or B니까 either, 여긴 by가 생략됐습니다. either by talking or by writing. 그래서 either A or B니까 말 또는 글쓰기에 의해서 둘중 하나를 통해서란 뜻이죠. 그래서 talking이나 writing에 의해서 people이나 country 사이에 사람이나 국가 간에 서로 communication,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고 contact라고 했네요. 컨택트가 직접 이렇게 닿는 것도 컨택트지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컨택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civilization 문명이고요. A society that is well organized and developed, advanced라고 같겠죠? 개발된, 발달된 이란 뜻이죠. organized, 조직화된 이란 뜻이죠. 조직된. society 하면 사회고요. 사회는 사회인데 잘 조직되고 발달된 사회를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하네요. 하겠죠. 그렇죠. expression 표현이고요. 표현은 뭐말 표현도 있고 그림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드리겠습니다. something you say, write or do.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계사 두 개가 지금 something을 여기는 관계사 대 생략했고 여기는 관계사 대를 주격이라서 써놨어요. 네가 말하고 쓰거나 또는 하는 뭔가인데 또 뭐하는 보여주는 what you think or feel 네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느낌을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shows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suggest였죠. 암시하다 보여주다 suggest 제안하다가 아니고 암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Something that you say, write or do. 네가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뭔가인데, what you think or feel을 네가 무슨 생각하거나 느끼는지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고 expression. 그다음에 flood, 홍수죠. A lot of water that covers land. 또 관계사 두 개씩 막 들어가네 계속해서. That is usually dry. 아, 이게 아니고. 이거네. 오케이. 그래서 랜드를 꾸며주는 관계사네요. 여기에 얘는 전부 다 이제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였는데, 얘는 랜드를 꾸며주고, 얘는 water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보통 말라 있는 땅을 덮고 있는 많은 물을 flood라고 했죠. All of that covers land that is usually dry. usually 같은 말 뭐였어요? G로 시작하는 generally가 있었죠. normally도 있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originally 원래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before other things happened 다른 일이 생기기 전에 그렇죠. 다른 일이 생기기 전에 처음에 originally. 오케이, 그다음에 present가 현재의란 뜻일 때는 happening or existing now. happening 발생하거나 또는 exist 뭐예요? exist 존재하다죠. 존재하다 exist. ing에서 존재하는, 발생하거나, happening 하거나, existing 하는,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shortly, soon, 뭐, in a short time, immediately, in no time. 그쵸? 아까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slave,
Someone who is owned. own 하면 소유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소유되어 있는 거죠. By another person. 마스터겠죠, 보통. And works for them for the money.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소유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소유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for the money. 돈 받고 하는 거는 노예가 아니죠. Someone who is owned, 소유되어 있는, by another person. And, 여기에 이제 who가 생략된 거죠, 관계사 who가. And who works for them, for the money. 반대말은 master. 그다음에 suggest 제안하다도 되고 보여주다 암시하다도 된다 했어. 여기서는 제안하다라는 뜻일 때 to tell someone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죠.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he or she should do he 또는 she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뭔가를 말해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suggest 제안하는 거죠. 뭐 비슷한 말로 제안하다 이때 비슷한 말로는 recommend가 있겠죠. recommend. 그다음에 trader 무역업자고요. someone who buys and sells goods. goods는 같은 말이 뭐예요? 상품이니까 product겠죠. product. goods를 buy하고 sells하는 someone을 trader. universe All of space, including all the stars and planets.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죠. 뭐를 포함하는 모든 별과 행성들 이런 걸 including 포함하고 있는 공간을 universe 우주라고 하죠. 오케이, 이렇게 단어 파트 살펴보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 카드 마찬가지 세 가지 3종 세트 100점과 필기 있는 거 마찬가지 찍어서 전후 아 전원 필요 없겠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대화 파트죠. 대화 파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뭐 클래스 카드에 있는 3과의 문장 세트 중에 뭐예요? 대화죠. 대화 3과 대화 통문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니네 교재는 반복이 무지하게 심해. 그래서 뭐 크게 삶과 대화 암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업했는 것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